굿모닝 비트코인.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장 분위기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발 초록불로 가득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대부분의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오르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과 트론의 색깔이 짙은 초록색 연출하면서 시장 분위기에 한층 더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시장가치 3,197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2.1%입니다. 일제히 상위 10위권 내 코인들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그중 돋보이는 것은 이더리움과 트론이죠. 그리고 20위까지 넘겨보면 모네로 그래프 차트 굉장히 좋고요. 10%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0위권 내에 내리는 종목보다 오르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100위권 내 코인들 대부분 분위기 좋은 상황. 거래소의 거래 동향까지 확인해 보시면 현 시각 코인 에그, 도비 익스체인지, 펫, BTC가 1, 2, 3위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조금 저희가 평소에 보던 것보다는 바뀌었죠. 자, 1, 2, 3위의 거래소들은 24시간 동안 거래량 소폭 올라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들 조금 주춤하는 거래량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거래량 33위에 머물고 있고요. 24시간 동안 29%가량 거래량 줄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366만원 1% 넘게 올랐고요. 이더리움 6% 넘게 오른 상황에서 비썸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0.42% 오르면서 1,366만원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토렌트 8%대로 급등 중입니다. 자, 오늘의 라이트코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28일 정확히 남았는데요. 이 라이트코인에서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AMB 크립토의 기사입니다. 자, 짧게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래프를 통해서 라이트코인의 가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부터 이 라이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비트코인을 많이 따라왔다고 하는데 특히 플랜B라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요. 블루, 레드, 오렌지. 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오렌지색 빨간색으로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푸른색에서 거래가 되다가 빨간색으로 옮겨가서 나중에 급등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비트코인을 그대로 닮았다고 합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최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박스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감기를 앞두고 조금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반감기를 좀 살펴보시면 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반감기 후에 완만한 상승세를 겪다가 그 후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트코인의 반감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많은 상황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트코인의 지난 반감기에서는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이 나오지 않았다 라는 것이 결론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 사실 새벽에 이런 제목으로 나왔었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 매도세가 확실하냐 아니면 단순한 조정이냐 단기적인 조정이냐 그런 장기냐 단기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자, 이 기사는 이 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브레이크아웃 캔들을 나타내면서 자,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매도세가 강력하게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 매도세가 결국 가격을 하락으로 이끌지 않겠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한 트위터 유저는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저항선에 조금 부딪혔지만 잠재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다음 며칠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현재 반등 쪽으로 고개를 약간 틀어준 모습이고요. 실거래일 차트 초반보다 더 높은 가격 형성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준 후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 패턴 계속 유지되는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책 관련된 소식 활발합니다. ECB의 새 수장이 된 전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비트코인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포브스의 기사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 ECB가 보여준 암호화폐 관련된 행보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마리오 드라기 현 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해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왔고, 또 암호화폐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ECB의 수장이 되고 나서 더 분위기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업계는 그렇게 기대한다라는 포브스의 기사고요. 이 기사는 사실 뭐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비트넥스의 CEO에게 좀 화가 난 상황인 것 같아요. 아서 헤이스와 대만의 한 포럼에 참석해서 논쟁을 벌였는데 편집이 좀 악의적으로 됐더라고요. 루비니 교수가 악의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쉿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편집이 됐고, 하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를 보인 걸로 상대적으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루비니 교수가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라고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사실 전문 토론문이 공개가 됐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루비니 교수는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좀 반대하는 움직임이잖아요. 여기에 맞서서 아서 헤이스가 루비니는 미국 뉴욕 당국, 금융 당국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두 미국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둘의 그 논쟁이 어떻게 끝날지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전문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기사에서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딱히 따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5XRC에서 75XRC까지 2019년 1월 이후 아주 급등하는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과는 상관없이 이런 해시레이트의 상승률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는 게 비트코인 채굴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걸 의미하죠. 컴퓨팅 파워도 많이 필요하고, 이것의 의미는 점점 더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 라는 것이죠. 패스트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이언 켈리는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반감기가 오기 전까지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슈나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트론의 가격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트론하고 비트토렌트는 좀 관련이 있죠. 비트토렌트가 비트토렌트 스피드 그리고 비트토렌트 왈렛을 공개하면서 지금 현재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출시일이 현지시간 8일입니다. 현지시간 8일인 상황에서 트론에도 개별적으로 좀 호재가 있는데, 디앱과 뭐 여러가지 면에서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역시도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트론도 오르고 있고, 비트토렌트도 특히 업비트에서 8%가량 오르고 있죠. 네, 트론은 업비트에서 7%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중앙은행 이사가, 위원이 리브라에 대비해서 금융기관이 빨리 좀 움직여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규제를 위해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하고, 특히 리브라 때문에 그렇다. 이런 리브라 같은 프로젝트들은
규제당국에게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금융기관에서 현재 리브라가 탄생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중앙은행 위원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이네요. 자, 오늘장 일단 비트코인 상승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한시름 놓은 그런 시장 분위기 연출해주고 있고 이더리움과 트론 동반 강세 보이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뉴스들 전해드렸고요. 보통 일요일에는 뉴스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활발한 뉴스들 관찰할 수 있었고요.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 한 주도 모두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체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